자, 오늘 미래가치투자연구소 부동산 토크쇼, 오늘은 조금 특집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제였죠? 자, 신속통합기획, 자,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 발표가 있었는데요. 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네.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자체가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으시죠? 네. 예, 이 결과에 대해서도 좀 이슈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보도자료를 낸 게 있거든요. 네. 그거 보시면서 우리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하신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네. 2021년 자, 10월 28일 화요일 어제였죠? 네.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요거는 뭐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받아서 보실 네, 수 있으니까 정보 자체가 공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 보시고 싶은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되고 저희는 좀 간략하게 네.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이 뭔지가 여기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네, 많은 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지금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고 5년 이상 걸리던 구역 지정 기간 자체를 2년으로 단축해서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자체가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 첫 단추를 좀 네, 빠르게 낄 수 있게끔 낄 수 있는 아무래도 아무리 민간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해도 네. 너무 그 자체 그 아파트 주민이라든가 그런 지역 주민들한테만 맡기면 좀 네. 잡음이 생기면서 처음부터 좀 속도가 늦어지잖아요. 네,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그렇죠. 그거 자체가 그런 거를 이제 서울시가 대신 나서서 해준다 그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서울시 신속통합기 적용 민간재개발 후보지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타이틀이 지금, 나와 있는데 네. 한번 보실까요? 지금 요거 자체가 한 102곳 정도가 자치구가 지금 신청을 했었는데 네, 전체적으로 예, 그 중에서도 네. 지금 59곳 자체가 선정형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21곳 네, 원래는 이제 25곳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 좀 의외예요. 예, 조금 줄어들었죠. 예, 예. 네. 그리고 이번에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전에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도 말했던 이제 창신 숭인동 거기 언급했던 지역 도시재생 지역도 이제 네 곳이 또 포함이 됐다는 거 네.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서 지금 네, 이번에 문제 구역이 네. 좀 있었어요. 네. 그 지역 같은 경우 좀 제외된 구역도 있죠. 구역이고요. 예,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거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좀 특이한 게 뭐 강력한 투기 방지책을 뭐 동시에 가동한다 해 가지고 네. 요 얘기도 그런 내용도 좀 예, 나와 있는데 좀 이야기를 할 수 조금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뒤에서 네. 한번 더 보시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신청이 선정이 돼서 가지고 내년 초에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네. 그리고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한 2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주택을 네. 공급한다고 빨리 공급한다라는 합니다. 얘기가 좀 그렇죠. 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 단축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 민간재개발자 후보지 선정 결과 해가지고 이제 21개 구역이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좀 특이한 게 원래는 이제 서초구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초구는 아예 신청을 네, 24개구에서 네. 이제 102곳 아까 말씀드린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이렇게 21개 곳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보도 자료를 보시면 뒤에 이렇게 지도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거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강남구하고 광진구하고 중구는 신청을 했는데 이 지역 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세 곳이 예, 거기 아쉽게도 그쪽이 좀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가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좀 특이한 거 중에 네, 지금 여기서 보면은 네. 지금 이렇게 블럭으로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이렇게 팀장님께서 좀 해주셨는데 네, 요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종로구 같은 경우에 이제 가로열고 재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요게 이제 재생 도시재생에서 이제 민간 재개발로 이제 했던 곳 여기 네 곳 있잖아요. 구로구도 네. 있고 그런 거고 또 해제된 지역이 또 네.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던 지역이 또 이번에 선정됐다는 거 그래서 가로열고 해제가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던 지역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간 거는 그러면은 어떤 걸 얘기해요? 빨간 거는 자 다음 사진에서 보시면은 네. 이렇게 보도자료 보시면은 지도로 되어 있는데 상계 5동 같은 경우가 면적이 제일 넓어요. 구역이 제일 넓고 그럼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이건 선정 지역에서 네 그리고 상계역 역세권이어서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은 곳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쌍문동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제일 작은 곳 제일 작은 곳 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그렇게 또 말씀 네, 알겠습니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구, 강진구, 강남구 제외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내용을 한번 더 자세하게 볼게요. 그쪽 지역 주민들께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뭐 근데 다음에 또 신청하면 되니까. 네, 네. 뭐 발표 자료에 따르면 네네. 지금 뭐 현금 청산자라든지 뭐 공무반대 주민 등의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우선은 제외를 했다. 네, 사업 실현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대놓고 네. 표현을 했네요. 네. 예, 그래서 뭐 지금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서도 봤는데 네. 말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기대한 것도 있고 예, 기대한 게 좀 그리고 구마다 하나씩 해주기로 해놓고 네. 이렇게 또 빼버리고 또 용산구 네. 같은 경우는 비슷한 맥락인데 용산구는 또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런데 또 이제 다르게 또 생각한다라고 하면 또 네. 이거 자체가 또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네.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자체가 계속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좀 철저하게 다시 준비하셔가지고 또 한다라고 하면 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도움이 되게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일부 이제 의견들을 보면은 오히려 이런데 떨어진 지역이 투자의 기회로 될 수 있다. 네. 뭐 투자처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아요 지역들이. 중구 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떨어지는데 장충동 2가고 네. 그 다음에 광진구 같은 경우에 다 아시겠지만 자양사동이 1, 2구요 그리고 한강변이잖아요. 그렇죠. 한강변 입지 너무 좋은 곳이고 내년 6월달에 네. 지금 이제 또 다시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자체가 계속 추진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네. 다시 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오세훈 네. 서울시장이 이제 2022년 6월 재선에 이제 당선이 돼야 되는데 왜 당선이 되는지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네. 자, 이렇게 추진을 해서 민간 신동기로 이제 추진을 하게 되면은 서울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엄청난 25,000여 네, 공급이 이제 가능하다고 해요. 네. 여기 보시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신통으로만 하더라도 25,000호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이번에 된 것만.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올해 말부터 지금 해가지고 이 신통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네. 공공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공공주택복합사업 네, 본지구 지정이 또 이달 말에 또 예정이 네,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뭐 내년까지 갖고 지금 이제 얘기를 했었을 때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네, 네. 10만 세대 정도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다 신통 재건축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한다라고 하면 오 이거 어마어마한 지금 공급 물량. 네, 이런 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신통도 매년 공급을 한다고 치면은 13만 구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려면 네. 저희 오세훈 서울시장 표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뭐 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재선이 되고 계속 뭔가 추진이 이어져야지 이렇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팀장님 저희 신통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 문제도 좀 그렇죠. 걸리지 않나요? 이것도 중요한 게 신통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안전진단을 무조건 통과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재건축을 통해서 입주 물량이 나오려면은 안전진단 같은 것도 좀 완화를 하던가 아니면은 뭔가 좀 시청원에서 뭔가 지원을 해준다던가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지금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신통을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주변 뭐 음마파트도 신청했잖아요. 주변 아파트 해당 아파트도 그렇고 지역 주변의 아파트들도 지금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다고 해요. 난리가 났더라고요. 벌써 네. 발표되자마자. 그래서 네, 안타깝지만은 전에도 그랬지만 공공재개발 때도 오히려 투자를 하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그런 약간의 문제가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지금 네. 투기 방지 대책 자체를 서울시에서 네. 발표를 했잖아요. 같이 이번에 네. 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저처럼 지금 건축허가 제한 후보지 선정된 구역을 동일하게 조치해서 투기세액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지금 발표는 하셨어요. 네, 했는데 여기 표에도 나와 있지만은 조금 좀 황당스러운 그런 내용이 좀 다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지금 민간 공부해서 선정된 구역하고 지금 미선정된 구역 자체를 지금 두 개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권리 산정 기준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선정 구역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상을 했어요. 네. 21년 9월 23일일 거라 예상을 했는데 네. 사실 미선정 구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떨어지면 네. 다음에 다시 신청할 때 그 공모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좀 했는데 예, 그걸 깼죠. 거기서 약간 벗어나서 22년 내년 1월 28일로 이렇게 또 획일적으로 이렇게 네. 또 얘기를 그래서 했고 그래서 지금 발빠르게 지금 이거를 네네. 맞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같은 경우로 지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밑에 지금 이후 공모 지금 아직 공모를
아예 하지도 않았던 네. 지역 자체가 이제 만약에 선정되거나 미선정된 지역도 이게 좀 더 황당하죠. 네. 네, 지금 22년 1월 28일로 권리선정 기준일로 잡아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모든 서울 지역이 이제 이쪽 신속통합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자 권리선정 기준일이 2022년 1월 네. 28일이 돼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고 제 어제 뭐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그러면은 뭐 이거는 아파트나 뭐 빌라라든지 짓지 말란 얘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래서 당연히 요거는 좀 소송의 여지가 좀 있고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대신에 여기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선정 구역이라든가 공모시 이후 공모시 신청구역은 권리 선정 기준일이 자 2023년 말까지만 적용 예정이라서 약간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2년 네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 앞으로 미선정 구역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내용을 살펴볼게요. 네 지금 여기 선정되지 않은 구역 같은 경우에는 다음 공모에도 뭐 떨어졌다라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재신청 예. 가능해요. 그래서 네. 재신청 가능한데 예, 지금 이제 동의서를 다 받았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 동의서 자체를 다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신청하실 때는 다시 네, 공공기재 재개발로 신청을 하려고 할 때 공모 신청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 있고 네. 그리고 뉴스를 제가 좀 검색을 했더니 이미 이제 사람들이 빠르게 민간 이번에 신청기사 네, 터진 분들이 재개발로 빨리 네, 이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신림 5구역은 뭐 애초에 후보지에도 탈락을 했지만 여기도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언급했던 네, 장애 11구역 네, 같은 경우도 공공 재개발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달 말부터 저희 내년 네네. 2월까지 또 예. 새로 모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4월에 후보지 선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예, 여기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는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입장에서는 재개발하고 재건축 이쪽으로 발빠르게 좀 이동하셔가지고 움직이시는 것 자체가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계속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재개발을, 재건축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예, 많이 막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든 뭐든 개발하는 데는 투자의 기회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뭐 제외됐던 세 곳, 거기가 네. 뭐 오히려 투자의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재개발, 서울시는 저희 그 대표님도 말씀하시지만은 서울시에 공급할 수 있는 건 현재 신규 땅이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거든요. 내년에도 지금 기사를 보니까 네네. 아파트 물량 같은 경우에 많이 줄었죠. 예, 올해 뭐 지금 10월 11일 달에는 없었고 내년에도 네네. 물량이 올해보다 적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물량은 이런 게 좀 추진되지 않은 이상 늘어날 수는 없고 추진되고 나면 그때부터 많이 늘어나겠지만 어쨌거나 저희는 투자의 관점에서도 봐야 되는 거니까는 이런 주변 지역이라든가 해당 지역 같은 거 아직 투자할 만한 데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보다 궁금한 내용이나 관심 있는 내용은 댓글에 네, 저희 전화번호 여기 코너에 저희가 적어놨거든요. 네. 전화번호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미래가치투자연구소 부동산 토크쇼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